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0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합격평가 수학영역 나영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. 풀어봤죠? 어떠했던가요? 쉽지요? 그런데 이렇게 쉽게 내도 평균 점수는 높이 나오질 않습니다. 왜 그런지 아십니까? 이렇게 쉽게 공부한 친구들은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그냥 이거하고 경향이 다른 과거, 개정 이전의 교육과정 기출문제로 공부한 친구들은 오히려 이 쉬운 문제들이 쉽다는 것을 모르고 낯설게 여겨져서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. 자, 이제는 3월 시험 한번 봤고, 그리고 4월 시험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개정 교육과정에 알맞게 공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. 기본 기초에 더 충실하십시오. 지나치게 어려운 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자, 그럼 1번 문제부터 볼까요? 지수 법칙에 대한 간단한 문제네요. 이건 뭐라고 답하지 않더라도 바로 할수 있죠. 자, 하지만 늘 물어보는 것이지만 그래도 해보면은 3 곱하기 8의 3분의 1승, 8의 3분의 1승은 얼마예요? 2요. 2. 따라서는 3 곱하기 2가 되어서 6. 오케이. 확인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볼까?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쉽지? 0에서의 극한값을 물었는데 당함수의 극한값은 즉, 연속이기 때문에 함수값하고 같습니다.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.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은 3. 오케이, 되었어요. 어떻습니까? 2점짜리라서 그렇다고요? 아니요. 뒤에 3점, 4점짜리도요. 이제 수학 공부하세요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. 어렵게 안낼 테니 제발 좀 공부하세요라고 하고 있어요. 자, 3번 또 한번 볼까요? 첫째 항이 2이고 공비가 5인 등비 수열에 두 번째 항을 구하라. 제가 웃음을 지을 정도로 너무 쉽죠? 자, 이두 번째 항이라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간다 곱하면 되니까 2 곱하기 5, 10. 예, 이렇게 쉽습니다. 공부할 걸 그랬죠, 그죠? 자, 그 다음에 또 4번 또 볼까요? 이것도 그냥 뭐 계산하면 바로 답이 나올 정도네. 0에서 1까지 3x제곱 플러스 2dx. 예,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 3x제곱 플러스 2의 한 부정적분을 구하면 x세제곱 플러스 2x입니다. 1 대입한 값, 마이너스 0 대입한 값이 3. 오케이, 쉽습니다. 자, 1번부터 4번까지 푸는데 아마 거짓말 안 하고 아마 1분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5번 볼까요? 5번은 수열 ANPN이 있는데, 예, 이것도 아주 쉬우네. 시그마의 성질입니다. 자, 시그마. K equal 1에서부터 10까지 E, AK, minus BK. 이거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, AK 수열의 합에다가 BK 수열의 합을 그냥 빼면 되네. 예, 시그마의 성질. 시그마가 뭐, 더 셈이잖아. 내가 10이고 내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케이 되었네요. 이것도 쉬우네 아직. 네, 다 쉽습니다. 그 다음에 6번 문제 또 한번 볼까요? 이 함수, 노고 함수입니다. 4, 7이라는 점을 지나갈 때 상수 a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y equal a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. 내가 4, 7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그냥 대입하면 돼. 7 equal a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. 도구 1을 밑으로는 4는 얼마? 2. 따라서 A 값은 얼마? 예, 5임을 확인하였습니다. 공부해도 되겠죠, 이제는?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한다고. 그렇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7번은 뭐 그림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? 함수의 극한, 함수값, 좌극한, 우극한을 물었습니다. 마이너스 1의 함수의 값, 그리고 플러스 X가 2로가 돼, 2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 우극한을 물어봤습니다. 자, 마이너스 1의 함수의 값은 그래프에 의하면 1이 나옵니다. 2로가 돼 2보다 큰 쪽에서 갔을 때는 3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4입니다. 오케이, 확인되었죠, 그죠? 뭐 서로 문제 다 하는데 아마 뭐몇분안 걸릴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하지 마세요. 천천히 한숨 쉬고 여유 있게 하십시오. 자, 그 다음에 또 8번 볼까요? 8번 봤더니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다르게 주어졌는데 연속이라고 했습니다. 이거 겁낼 거 없네? 예, 1이 아닐 때는 구멍이 뻥 뚫려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연속이라면 1일 때이 구멍을 메꿔주면 됩니다. 자, 이 값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? 5로 주어져 있습니다. 그럼 1일 때 그대로 갖다 메꿔주면 되니까 뭐 극한값 구할 필요도 없이 1 대입하면 되겠네. a 플러스 3이요. 따라서 a 값은 2입니다. 아니, 도대체 좀이 수학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거 미쳤나 소리 하려고 그랬어요. 아니요, 뭐 이렇게 쉽지? 예. 개정 교육 과정은 이렇게 쉽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과거 어려운 기출 문제 하지 마세요.
교과서 예제보다도 쉽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9번 문제 또 볼까? 아, 이것도 뭐 교과서 예제에도 안 나오는 너무 쉬운 문제네. 노고의 승기를 물었습니다. 노고 3을 미터라는 시 플러스 노고 3을 미터는 5분의 9니까는 진수 곱하면 되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노고 3을 미터라는 3분의 2. 예, 미치 다른 건 거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. 역수를 곱하면 되겠네. 2분의 3. 오케이, 확인되었습니다. 따라서 10 없어지고 9 곱하기 3은 3의 세제곱이 3입니다. 오, 9번까지 왔는데도 아직 뭐 이렇다 할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네.